라디오 삼국지 제4부 영웅 조조 그 첫 번째. 한 마리 호랑이가 사라지자 천하는 다시 네 마리 늑대의 손으로 넘어가 말았다. 동탁의 뒤를 이은 동탁 4인방의 폭정은 오히려 동탁의 시절보다 더 심한 것이었고 천하는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그러자 한동안 잠잠했던 황건적이 다시 부활했다. 우리는 잡초처럼 끈질기고 예수처럼 부활한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황건적이여. 썩은 조정을 파도하고 세나라를 편승하자. 그러나 이제 겨우 막 정권을 장악한 동탁 4인방은 황건적을 토벌할 여력조차 없었다. 아유, 다들 내 얘기 좀 들어봐. 황건적을 토벌하려고 또 군사를 일으키는 건 아무래도 리알이야 무리야. 무슨 땅따라당당 마땅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 어떻게냐? 지방 제후들 중에서 괜찮은 놈 하나 골라갖고 황건적을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냐? 뭐? 친자님 명이라고 하면 지들도 거의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누가 좋다? 한 명 있어. 요즘 그 소문을 들을까 봐야 연주당의 조조가 아주 실력이 존망이야. 조조는 할인도 되나? 그렇지, 조조에게 직사를 보내자고. 조정에서 직사가 왔습니다. 조정에서? 무슨 내용이야? 산동 일대에서 다시 일어난 황건적을 토벌하라는 명이 받았습니다. 그래? 조정은 그동안 중앙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을 관망하면서 착실하게 자신의 세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미 덕령 수십만, 조정을 찬탈한 이각등의 명령을 따를 그가 아니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군대란 그냥 놔두면 존먹기만 합니다. 황건적의 토벌은 명군도 있는 일이니 가소롭게 하지만 저들의 명령대로 하자.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우리 실력을 한번 멋지게 보시죠. 예스! 조조의 정예 병력은 순식간에 산동 일대를 휩쓸었다. 황건적의 나는 일거에 제압됐고 나에선 그런 조조에게 진동 장군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하지만 조조가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이 기간에 그의 휘하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정욱, 유혁, 박과 등 앞으로 삼국의 무대를 비운들 조조의 최정예 참모진은 이때 다 구성이 됐는데 하지만 이 중에서도 조조가 그 누구보다 반겼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순욱이라고 합니다. 모시기를 영광이옵니다. 오, 순욱. 고맙소. 그대와 같은 인재를 내게 두드려서 참으로 기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욱, 그대는 분명 나의 장자방이 될 것이오. 장자방은 바로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최고의 전략가. 순욱을 맞은 조조의 기쁨을 내심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당신은 천하를 노리던 유력한 제후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왜 유독 조조에게 이런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게 된 것일까? 잠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자. 이때 조조한테 기용된 순욱, 정욱, 유혁, 곽과 등의 젊은 인재들은 공통점이 있을 이들은 모두 그 한때 원소 진영의 꿈을 담고 있었거나 원소로부터 초빙을 받았던 거 4세 3공의 명문 출신이다가 하부대들을 평정한 원소는 당시 지방군벌 중에 최강의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들은 원소를 거부하고 조조를 택해서 조조를 택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지. 이걸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역사가 이기나 왜 그래요? 호소하고 진보의 싸움이거든. 이게 후한말 당시 그 중국은 한나라 사실상 그 권력기능을 상실을 하면서 호소하고 진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랬더라. 이게 원소는 이때 이미 벌써 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토사이가 상대고 진보적인 성향의 젊은 인재들은 여기에 맞을 그 진보 진영의 고실점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조조다. 그래서 조조가 선택이 됐는데 이들은 그 원소가 워낙 우유부단하고 우매했기 때문에 조조를 택하기로 했습니다만 뭐 그거나 그들의 성향상 도저히 원소 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순, 어떻소?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 한번 천하를 통보해보는 것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이각의 무리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까? 그렇게 은인 자정하고 있던 조조는 어느 날 부하 재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중국집에서 외식을 하게 됐는데 그만 날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재장들께 노고도 취할게. 오늘 내가 한턱 쏘리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저 주군, 정말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지. 걱정 말고 맛있으니까 가격 보지 말고 부담 없이 맛있게. 자, 웨이터 여기 메뉴판을 받아줘요. 어디 보자. 난 짜장 하나 드세요. 간짜장 말고 그냥 보통 제일 싼 거, 아주 제일 싼 거. 자자자자, 여러분들 빨리 시켜. 난 내가 돈 내는데도 제일 싼 거 시켰어요. 자자, 여러분도 먹고 싶은 거 만큼 시켜. 자. 저도 그럼 그냥 뭐 짜장 먹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들도 그럼 뭐 그냥 뭐 짜장. 왜 그래? 내가 비싼 거 시키지 않고 사람들 참 내가 쏜다니까. 아, 이게 저 그럼 저는 짜장부터 여기 짜장 보통 통이. 난 말이야 짜장면만 먹는. 이거 어렸을 적 추억이 생각이 나. 어떤 추억이시온지. 이런 일이 있었지. 어쨌든 남들 반응 의식 몇 번 한 적 있지. 이태 나가시는 아버지가 어째 은지랑 혼자 아버지 나 라면 지금 못 먹겠어. 아버지 맛있는 거 좀 사줘. 아니 뭐 어딨어. 응, 난 라면 안 먹어. 아니 맛있는 거 그죠.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숨겨 주셨습니다. 가장 맛있게 주셨습니다. 맛있다. 아빠 안 먹어? 왜 하나 시켰어? 자장면 시켰잖니. 참으로 가슴 찡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난 그동안 너무 부려만 터질라서 큰일을 한답시고 밖으로만 돌면서 속만 썩이고. 그래, 이젠 아버님을 편히 모셔야겠네. 지금 당장 고향으로 사실을 보내야겠어.
조조의 사실은 그날로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살고 있는 남야 땅으로 출발했다. 사실이 가져온 소식을 전해들은 조승의 입은 그냥 한 지방만큼 벌어졌다. 뭐야! 아이 터리야. 우리 조조가 이제 천천히 해서 엘비를 모시러 왔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즉시 가사를 정리하셔서 연주 땅으로 가시죠. 아이고, 나 진짜 부대려지 않았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조조가 개 망나니라고 욕할 때도 나는 조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조조 기특하기도 하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내정으로 조조를 깨워온 조승의 기쁨은 매우 컸다. 이때부터 조승의 자식 자랑은 끝날 줄을 모른다. 예전에 한번 조조가 낙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친척들이 전부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아니어서 그래도 나는 조조를 믿었어. 어? 우리 아들은 일단 시험 점수로 평가받기는 그릇이 너무 크다 이거야. 난 그렇게 믿었다 이거지. 근데 한번 봐봐. 그때 내 말이 틀렸냐고. 저기 해설자 선생님 좀 지켜봐서 아실 거야. 내 말이 틀렸어?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양주 양준 화이팅.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조승의 일가족은 그날로 짐을 싸서 연주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 비록 몰락하긴 했어도 한때 지방의 명문이었던 조승 일족은 하인까지 100여 명이 넘는 대식구였는데 이들 일행이 막 서주 땅을 지나려 할 때였다. 기간을 된 거는 잠시 멈추시오. 아이 당신은요? 아니 누군데 가니? 조정님, 어이! 아버님, 어이! 행차를 막는 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주태숙 도겸이라고 하옵니다. 평소 조장구를 흠모하던 사람이옵니다. 오늘 그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이곳을 지나신다기에 이렇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오늘 서주성에서 푹 쉬시고 내일 출발하시지요. 조승 일가는 그렇게 서주성에서 하루를 묵게 됐다. 이곳에서도 조승의 자식 자랑은 지칠 줄을 몰랐다. 조정님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져요. 동네는 늘 골목 대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대장이 되셔.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아들 덕에 호감 좀 가져야죠. 아유 나야 또 이나야 그냥 자식 놈 잘 됐다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지. 저 심정이 다 똑같겠죠. 저 근데 어떻게 식사는 입맛에 맞으신? 아유 맛있어. 아주 좋아. 한번 씹어. 저 예 어떠십니까? 아유 국물이 끝내줘요. 아주 어르신 이거 동그랑 땡은 왜 안 드셔? 너 먼저 봐. 우리 토자가 통당제를 아주 좋아해. 아 좋게 좀 달라고. 어르신이 자식 사랑이 참 대단하십니다. 걱정 말고 드십시오. 아들 때 저희가 많이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 고맙고. 저 오늘 밤엔 일찍 주무십시오. 아니야 오늘 밤에 조조한테 편지 좀 써야 돼. 내가 그놈한테 한 마디 좀 있거든. 도착하기 전에 미리 편지 좀 보내려고. 아 예 그럼 그러시고요. 그리고 다음날 서주성의 아침이 밝았다. 조승 일가는 도경의 극진한 환대 속에 연주를 향해서 떠날 체비를 하고 있었다. 저 어르신, 연주 땅까지는 아직 길이 멉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제가 호위 병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 아닙니다. 장계, 장계. 예, 태시. 500의 병력을 줄 테니 연주 땅까지 어르신 일행을 편안히 잘 모시도록 하게. 알겠나? 알겠습니다. 아유 그럼 장소 좀 봐. 장계. 원래 그저 황건적 출신이었으나 도경에게 귀순한 인물이다. 장계. 장계와 함께 조승 일가의 호위를 맡은 500의 병력 역시 모두 장계가 귀순할 때 따라온 장계가 데려온 황건적 출신들이다. 이들이 이제 조승 일가의 경호를 맡게 됐는데 자 그토록 냉정한 조조의 가슴마저 찢어지게 만든 끔찍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비. 이 비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다. 현실이 행복한 사람에게 비는 참으로 낭만적으로 다가오지만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비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겁니다. 지금 장계가 이끄는 500의 호위병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다. 아이고, 장계, 아이고, 힘까지 오지 말라. 아이고, 우리가 어떤 년 신세가 됐어도 한때 그때도 살았잖아. 당신한테 쫓기긴 했어도 그래도 한 번씩 때가 좋았지. 아, 그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내 말이 그런다 그야. 근데 청문이 뭐라고. 아이고, 맞으면서 기껏 저런 늙은이 동원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황건적 출신이란 이유로 서주 성내에서도 은근히 부대접을 받아왔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서서히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게다가 때마쳐 내리는 빗줄기는 이들의 그런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대장 장계는 바로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그때 도겸한테 귀순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말이야 관문한테 착한 죽더라도 그냥 한번 멋진 사람으로 했는데 아 인생 우울하지 말! 네, 이 경호를 맡은 보디가드들의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모른 채 조승은 혼자 마차 안에서 그냥 신이 나 있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춘다. 아저씨 나라. 내가 보던 편지가 조시한테 착하게 끝나버리겠네. 그때는 책이 먼저 조장과 책장 뭐가 달라야지. 피도 오고 멈춘 뜨뜨뜨뜨뜨뜨 뜨거운 물에 후우 한마디야. 아이고 대장님 대장님 축축하게 딱 멈춰라 그러는데 여기 동네 사찰도 있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럼 여기서 묵을까요? 조승은 과연 아들 조조와 무사히 재배할 수 있을까? 라디오 삼국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